只有歌唱能让我心安。我不在乎现在的路，我只求能和吉他一起准时出发。지난해중국대륙을휩쓴노래춘텐니이노래를부른농민공가수왕시와유강에게중국예술가협회로부터영예상이수여됐습니다데뷔한지넉달만에큰상을수상한두사람그들은춘텐니라는노래한곡으로중국에서가장유명한가수로떠올랐고그들의인기는하나의사회현상으로까지평가되고있습니다베이징의한공연장춘절을맞아특별한공연이준비됐습니다중국 CCTV의 스타 탄생 프로그램인 신광 따다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연예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특별 콘서트입니다이날공연에서가장큰박수를받은건농민공가수왕시와유강이었습니다지난해두사람은각자의이름을따쉬르양강이라는이름으로스타탄생프로그램에출연했습니다여러차례의치열한경쟁을거치면서이들의인기는더욱높아졌고시청자들의열렬한호응에힘입어결국1위에올라섰습니다就是比较贴近生活，比较接近像我们这种普通人的那种生活，没有经过的这种后天的那种包装，感觉蛮就是，感觉听着的很真的那种感觉。开始录。지난해8월어느무더운여름날음악을좋아하던두사람은유강의세평짜리방에서맥주를마시며평소즐겨부르던춘텐니를불렀습니다함께있던동료한사람이이모습을휴대폰으로촬영해인터넷에올렸습니다我自己不会上网，我就找人帮我去搜这个北京流浪歌手视频，一找出来了，光着个大膀子在那唱歌，我不行不行不行，这太难看，赶紧给我删了啊！반응은뜨거웠습니다하루만에조회수가200,000에이르렀고이동영상을보고애간장이끊어지는듯했다는절절한댓글이이어졌습니다노래에감동받은한암환자가내일의희망을걸고열심히살겠다는사연도있었습니다不敢相信，就是没想到能今天走到今天。我想这也不是偶然，跟我们坚持也有一定的关系。如果要是不弹琴不唱歌了，可能也没有今天。중국의락가수왕펑의대표곡인춘텐니어려웠던시절을추억하며오히려그때를그리워하는내용의노래입니다많은중국인들이이노래에열광했고기층민들의고단한삶과그들의꿈을진솔하게보여주고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막노동노점상경비원등의일자리를전전하던농민공왕셜유강은주말이면지하도에서기타를치며자신들의삶을빼닮은이노래를불렀습니다그리고두사람에게마침내기회가찾아왔습니다중국최고의연예인들만이출연할수있다는꿈의무대춘지의완회의이프로그램에농민공밴드시르양강이출연하게된겁니다모두가고향을찾아떠나는춘절이런저런이유로가족과함께명절을맞지못하고베이징에남은여성농민공들이한자리에모였습니다모두가돈을벌기위해타향살이를하고있는것입니다이러한농민공의숫자는2010년현재2억4천만명을넘었었지만평균수입은한달에30만원남짓고단한현실과불확실한미래에지친이들에게농민공밴드쉬르양강의노래는따뜻한위로가됐습니다现在我们在城里打工嘛，我们尽我们最大的，我们也没有什么条件嘛，就是说我们年轻，我们有劳动的资本哈，
等以后了，他说以后老了的时候没有资本了，那时候怎么办，就是那个什么放在春风里，好像有一种美好的愿望那种，就希望这社会更好，我们的福利啊，对我们这样的人更公平，那种希望是我们每一个人希望，我们每一个人都有同感。如果有一天我老无所依，请把我埋在春天里。他这个春天，他是给人还是有一种希望的感觉，他并不说是绝望，绝望里面能看到一些希望。北京번화가의한지하철역，농민공가수왕시와류강은주말마다이곳을찾았고함께노래를불렀습니다。왕시는바로이자리에서2003년부터노래를시작했습니다。공기가탁한지하도에서노래를부르다보니피를토하는일도잦았지만노래를그만둘수는없었습니다。좋아서시작한일이었지만생계에도보탬이됐기때문입니다。얼굴이알려지고난이후이자리에서다시노래를불러보기는처음입니다。我觉得在这里唱，我觉得这个地方能让我找到很多就是以前的那种感觉，因为这个地方一开始就是我来的，就是稍等一下，我这做节目的啊，然后我也忘不了这个地下通道。가난속에서꿈을키워왔던이지하도에서그가다시노래를부를날이또있을까요？베이징시내의한아파트。얼마전이사한이집에모처럼온가족이모였습니다。고향에있던아내와두아들도이제는함께살수있게됐고오래전홀로되신어머니도모실수있게됐습니다。두누이와그가족들도춘절을맞아왕시의집을찾았습니다。온가족이함께명절을보낸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在老家，因为我们就是2000年以前。我们几口，我们四口人嘛，曾经一二十天没见过一分钱过，一分钱没有见过，我们没办法去生活，我们只能吃馒头，吃馒头，吃自己腌制的咸菜。고향에서밀농사도지어보고땅콩도심어봤지만남는것은없었고오히려빚만늘어났습니다。생계를이어갈방법이없었던그는돈을벌기위해10년전베이징으로상경했습니다。我提起来以前的伤心事，我一句话都说不完，都想掉泪。太苦了，我们家到现在，我们家的房子还漏着老天爷呢。那门都一早都过，太烂了，没有办法。胆子还是挺大的啊。이제는전세집이남아작은아파트도마련할수있게됐습니다。두아들도어른이되어돈벌이를할수있게됐고왕씨자신도유명한가수가됐습니다。하지만불과몇달전까지만해도20만원이조금넘는한달수입으로세평짜리방에서기거해야했던도시빈민이었습니다。社会的底层什么都没有保障，然后甚至于它分两好几个状况，有的就是在北京这种北漂，你今天不动，你今天就没有，就面临着要饿，面临着马上就要挨饿的这种。因为唱响农民工版的春天里，贫富격차의해소를선언한중국당국도이들농민공가수에대해깊은관심을나타냈습니다。
후난성 공산당 서기 저우창은 이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 범벅이 된다며 관리들은 이런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일보 역시 이들의 노래가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회 밑바닥 농민공들의 적나라한 삶이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곳을 울리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력 정월 초사한 날, 왕 씨는 베이징 근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명절 풍습대로 조상들에게 종이돈을 태워 올렸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베이징에 살게 돼 고향에 돌아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농민공 왕 씨에게 이제는 베이징이 고향이 된 셈입니다. 突然出现了今天这种状态，我就想想以前那些都是给我的磨练，都是应该给我的那些磨练。我觉得没有那些，没有那么多年的磨练，也不会有今天的这个现在这个状况。他们都很美好。 지난 몇 달 동안 농민공 왕 씨와 유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기 탁한 지하도에서 노래 부를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옛날 행복했던 봄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